일단은 2년차 그 오늘 내용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화두가 되는 그런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강의는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회원사한테 그냥 가장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그 다음에 이게 뭐 지금은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는 뭐 어떤 이슈가 또 바뀐다 그럼 그 이슈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가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강의의 목적은 회원사가 가장 최신 트렌드를 이해하고 익힐 수 있게 만드는 게이 강의의 지금 핵심이에요. 그래서 강의 주제가 뭐 해결화 돼 있다, 어떤 그다음 강의다, 그다음 강의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최대한 아 그건 당연히 지켜줘야 되겠지만 최대한 효율적인 강의. 현재 2년차 회원사들의 그들의 이제 고민이죠. 이제 고민. 이제 고민인데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 그다음에 2년차가 졸업이 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걸 얘기하기에 앞서서 아 그거부터 얘기해야 돼. 2년차들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2년차가 주로 하는 업무가 뭘까요? 매달 하는 업무. 수출 신고. 신고 잘해야죠. 당연히 FM들 해야 되고 HS 코드 정확하게 맞는 HS 코드를 해야 되고 지금 같은 1년차 같은 경우는 유성화 대리나 담당자들에게 HS 코드 다 정해주고 그렇게 하지만 2년차는 혼자서 해야 돼요. 혼자서.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뭐 있을까? 구매 확인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구매 확인서. 세 번째 또 뭘까요? 세 번째. 세 번째 뭘까요? 그렇지, 외환 관리.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 세무 신고. 그다음에 5번은 재무 관리. 그다음에는 재고 관리, 그다음 기업 평가. 오, 다 적어놨나? 오, 엘리트. 그다음. 지금 수출 신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슈가 뭐냐면은 특히 이제 이베이 같은 경우는 이렇죠. 이베이가 뭐 예서 999.99불에 판매됐다. 그럼 999.99불에 수출 신고해야 될까? 얼마로 해야 되죠? 뭐를 빼야 되지? 그 판매가에서 이베이 판매가에서 수수료 좀 빼야지. 어느 수수료? 이베이 수수료랑 페이팔 수수료. 그러니까 순수하게 외화가 입금되는 거. 그걸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이슈야. 그게 첫 번째 이슈고. 왜냐면 그게 예를 들어서 1000불에 판매됐다. 그래서 1000불에 수출 신고를 해버리게 되면 어디가 이제 흔히들 말 어그러지냐면은 외환 실적 관리에서 어그러져요. 수출 신고를 1000불 했는데 들어온 게뭐 890불, 890불, 910불, 910불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외환관리법 이제 위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해야 되고 또두 번째 수출 신고 잘해야 되는 거 뭐가 있을까? HS 코드. 컴퓨터 HS 코드를 MP3 HS 코드에도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핸드폰 HS 코드를 삼각대 HS 코드로 넣으면 될까? 안 될까? 절대 안 되겠지. 그래서 절대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거는 무역 관련된 교육을 안 받은 사람도 알수 있는 내용이에요. 수출 신고를 먼저 해야 될까요? 물건을 해외로 먼저 발송해야 될까요? 수출 신고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어기게 되면 뭐라고? 밀수범이야. 밀수출범. 그래서 그것만 이제 정하면 되고요. 구매 확인서는 내가 수출한 금액 내에서 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박관우들한테 내가 떼준다 그러면은 내가 직접 수출을 1000만 불을 했어요. 그럼 내가 마진 하나도 안 남겼다. 정말 제로다. 그럼 내가 박관우들한테 구매해서 얼마치를 끊어줄 수 있을까? 1000만 불 그 끊어주면 되지. 근데 내가 10% 수익을 남겼어요. 10%. 그럼 박관우들한테 얼마 끊어줘야 될까?
900만 불을 끊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것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직수출을 1000만 불을 했는데 구매왕에서를 1500만 불을 끊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시스템에서 바로 에러 떠요. 안 돼. 그래서 그런 것만 잘 확인하면 되고, 구매 확인서는 언제 끊어줘야 되죠? 그래도 알고 있어야지. 구매 확인서는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이제 수출 신고한 걸 구매 확인서 끊고 싶다. 그러면은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수출을 한 것을 다음 달 2월 10일까지 늦어도 2월 10일까지는 발급을 해야 돼요. 왜 하필이면 2월 10일이냐면은 구매 확인서 발급일이 2월 10일이 문제가 아니라 구매 확인서가 발급이 되면서 영세를 세금에서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 마지막 마감일이 10일이라서 그래, 10일. 그러니까 가장 좋다 그러면은 한 1일부터 한 6, 7일 사이에 구매 확인서가 다 발행이 되고 한 8, 9일 날 영세를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그냥 퍼펙트 하겠죠. 그 다음 외환 실적 관리. 아까 봅시다. 내가 천불에 판매가 됐어요, 천불에. 1000불에 판매가 됐는데 수출신고를 이제 900불에 이제 수출신고했죠. 이것저것 수수료 떼고. 그런데 나중에 뭐가 문제가 생겨서 900불이 안 들어오고 1분만 뭐 나온 거예요. 뭐 해서 뭐 클레임이 걸렸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럼 당연히 매일매일 수출신고 한장한장할 때마다 보정을 다 해주죠. 정확히 보정해주는데 어떤 반품이 일어났다거나 아니면 환불이 일어났다거나 어떤 부분 리펀이 일어났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오차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래서 보통 또 어떻게 하냐면 하루하루 오차 보정을 하긴 하는데 또 주기마다 부지런하게 한다면 한달 동안 수출 신고한 거랑 외환이랑 한번 비교 한번 해보고 또 더운된다면 한 3개월 정도를 해가지고 또 비교를 한번 해보고 그래서 오차 보정을 한 번씩 이렇게 해봐줘도 돼요. 근데 나는 근데 참 평상시 때 너무 잘하고 있다. 그럼 한 6개월마다 한 번씩 해줘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과거 뭐 6개월 동안 수출 실적이랑 과거 외화가 들어온 게 적대 그 비율만 계속 꾸준히만 맞으면은 그냥 무난하게 계속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도 누가 해야 되냐? 대표님이. 세무신고. 세무신고가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저기 뭐야? 조기환급 신고를 할까요? 안 할까요? 조기환급 신고를 할까? 안 할까요? 우리 회원사들은? 할까요? 안 할까요? 잘 모르겠어. MD는 다 알아야 돼. MD가 모르는 건 없어. 다 알아야 돼. 그것도 모르잖아. 내가 왜 여자친구가 없을까? 어, 박대리야. 내가 왜 여자친구가 없을까? 그것도 알아야 된다고. 어디 봅시다. 조기 환급은 조기환급은 두 가지 경우에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하나는 창업에 들어간 비용. 목돈이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이 들어갈 때는 언제냐면 일반적으로는 창업할 때예요. 왜냐면 내가 치킨집을 창업해야 되겠다. 그럼 갑자기 과학 임대료도 내야지, 인테리어비도 해야지, 각종 집기, 냉장고부터 뭐 튀김기 다 사야 되잖아. 아닙니다. 뭐 PC방 오픈해야 돼. 그럼 PC방 집기 같은 건다 사야 되잖아. 얼마나 자금이 많이 들어가. 근데 그걸 가지고 세무 분기 때 이렇게 하면은 부가세환급이 너무 많이 늦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같은 돈도 없는데. 그래서 조항이 하나 있는 거예요. 부가세를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두 가지가 있다. 근데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창업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할수 있다. 그렇게 되니까 한 사업자분으로 이 창업에 들어간 비용을 환급받는 게 평생에 몇번할수 있을까? 한 번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평생에 한 번이라고 그냥 보면 돼요. 창업에 들어간 비용 한 번. 그러니까 2년 뒤에도 3년 뒤에도 이제 이거는 이용 못 하는 거냐? 끝이야. 당연히 이거는 1월부터 이것뿐만 아니라 위에도 마찬가지겠지. 이 조기환급은 뭐 4월달, 뭐 7월달,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1월부터 12월까지 다 돼요. 언제든지 신청해도 돼요. 내가 1월달에 창업을 했다. 그럼 거기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환급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2월, 다음 달 2월 25일까지 신청을 하면은 3월 첫째 주 정도에, 첫째 주에서 둘째 주 사이에 입금이 돼요. 어디서 입금이 되냐? 자신이 신청한 세무서.
세무사 사무실이 아니라 세무서. 그러니까 뭐 인천 세무서다. 그럼 인천 세무서 이름으로 통장이 입금이 됩니다. 당연히 조기 환급 신고는 통장도 등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하고 이거는 얘하고 이제 상관이 없어요. 얘하고는 상관없고 우리는 뭐냐면 수출용 상품. 수출용 상품에 들어간 수출용 상품을 매입하는 데 들어간 부가세도 또 조기 환급 대상이에요. 왜 그럴까? 야, 너 수출 잘하는데 네 거기 매입하는데 부가세 들어있잖아. 그럼 내가 또 빨리빨리 해줄게. 왜냐면 너 수출 잘해야 되니까. 이런 정책에 대해서 우리나라 내수기업자 어느 누가 이걸 불만을 갖겠어요.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 수출용 상품 이제 얘기가 조금 길어질 거예요. 수출용 상품 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는데 우리는 이 전제는 뭐냐면 매입할 때할때 부가세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구매 확인서를 발행해 버리면 우리는 저기 회원사가 우리한테 테라노한테 매입할 때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입하나요? 아니면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는 상태에서 매입하나요? 그렇지. 그러면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출신고를 하고 구매확인서를 발행하는 회원사들은 저기 뭐야 조기환급 신청 대상이 안 돼요. 조기환급이라는 게 부가세를 좀이라도 돌려줘가지고 너 수출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건데 저 환급해 주세요. 야, 너 영세일세 경기서에서 받았잖아. 부가세가 환급받을 게 없잖아. 그럼 환급 대상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냥 부결을 하는 거야. 근데 조금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내용으로 조금 들어가 봅시다. 조금 더 이제 이거는 이제 기본 버전이야. 이제 응용 버전 한번 봅시다. 정부에서 이제 정부 정책 자금이 나올 때 정책 자금 이제 이거는 이제 이 8번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건 다 회원사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죠. 정책 자금을 관리하겠다. 정책 자금을 받겠다. 이걸 수령하겠다. 2월 달에 2월 초가 됐습니다. 2월 초가 돼가지고 정책 자금을 신청하러 갔죠. 아니, 1월 달이라면 좀 이제 좀 그렇고 8월 달이라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5월 달. 얘예요, 얘. 5월 달에 장그래가 정부 정책 자금을 신청하러 간 거예요. 자금을 이제 신청하러 갔죠. 여기 넘어가면 돼. 정책 자금을 신청하러 갔어요. 장그래가 누군지 알지? 그 잘생긴 친구 있잖아. 좋겠다. 얼굴도 그 친구는 얼굴도 하얗더라고. 얼굴 하얀 친구들. 정책 자금을 신청하러 갔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매출액이 얼마나 하냐면 1, 2, 3, 4, 5월 달인데 여기는 0, 여기도 0, 여기도 0. 얘도 저기 한 5천, 뭐 7천. 조금, 얘를 조금만 바꿔 봅시다. 7월로 해볼게요. 9천, 6월, 1억 천.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봅시다. 정상적인 코스라면 7월 달에, 이제 7월 초에요. 7월 초에 자금을 받으러 갔더니, 정부 책자금 담당자가 이렇죠. 아, 그럼 사장님 매출 얼마 나왔는지 봐야 되니까요. 그거 하나만 주세요. 뭘 드릴까요?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을 하나 끊어 오세요.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 뭐냐면 세금에서 주고 받은 것에 대한 그 기록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무신고가 보통 언제 하지? 언제 하냐면 이거를 조금 지울까? 여기까지 나오나요 지금 현재? 다시 봅시다.
그렇게 됐는데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은 뭐냐면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신고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1월부터 3월 달까지를 4월 25일 날까지 신청하면 5월 달, 5월 중순에 나와요, 서류가. 그 다음에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7월 25일까지 신청하고 8월 중순에 나와요. 그다음 7월은 어떻게 해? 7월에서 9월은 어떻게 했지? 똑같겠지? 뭐 하니까 10월 25일이니까 뭐 되니까 결론은 뭐 11월 중순이야. 국세청에서 띄워주는 과세표준 이 증명서가 이해가 되죠? 그럼 7월 달에 장그래가 정책자금을 신청하러 갔는데 그 정책장 담당자가 웃으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원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용등급도 좋으시네요. 그러면요, 사장님 매출액을 좀 떼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증명서를 끊어오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장그래는 언제까지, 몇 월까지 매출액을 끊어올 수 있을까? 안 되지. 6월달까지는 언제 발급 받을 수 있다고 했어? 얘 과표 증명이야? 지금 7월, 내가 지금 7월 초라고 그랬죠? 7월 초니까 여기에 적용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럼 얘 거는 못 받아. 얘 거밖에 못 받아. 그럼 이제 국세청에서 홈택스에서 떼보려고 하겠죠? 떼보려고 했더니 1분기까지밖에 안 나와요. 1분기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3월까지. 떼봤더니 얼마로 나와요, 매출이? 5천. 장그래가 가서 설명하죠. 아니요, 5천 나온 게 아니라요. 이렇게 하니까 1억, 2억이고, 그럼 3억 2천 나왔어요. 6월 달까지요. 저번 달까지요. 그럼 이분은 뭐라고 얘기냐면, 사장님 말씀이 설마 거짓말이겠습니까? 그러면요, 8월 중순 넘어서 오세요. 홈택스에서 뗄수 있게. 그럼 장그래는 지금 중요한 수출권이 걸려가지고, 7월 중순에 자금을 무조건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분은 뭐라고 그래? 8월 중순에 오세요. 그럼 중순에 떼요. 떼가지고 심사하는데 한 2주 걸리겠지. 실제적으로 자금 나오는 거는 9월이라는 얘기예요. 9월. 그럼 이제 문제가 될까 안 될까? 문제가 이제 커지지. 이미. 그래서 이거를 거기다가 응용 버전이 하나 더 있어. 뭐냐면 여기에 5억. 국세청에서 발급한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도 되는데 세무사 확인필이 찍힌 것도 된다라는 규정이 하나 있어요. 세무사 확인필. 세무사 확인필이 찍힌 것도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국세청의 과세표준 증명서가 과세표준 증명서 전산으로 뜨는데 8월 중순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게 아니라 7월 초에 세금을 다 정리해가지고 접수를 다 시켜요. 그럼 세무사 사무실에 다 정리하겠죠? 그럼 세무사에다 전화하는 거죠. 저 그럼 세무보고 다 정리가 된 거죠? 네. 그러면 세무사님이 세무사님 도장을 찍은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서 하나 주세요. 그러면 이제 온라인 상황에서 홈택스에서 떼는 서류랑은 조금 형식이 내용은 똑같은데 형식이 약간 틀리겠죠. 근데 거기에 나 세무사 누구누구가 이 회사 세무신고한 거 이거 정확히 맞아. 딱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 매출액이 다 잡힐까 안 잡힐까? 잡히겠지. 그럼 그걸 가져가면 돼요. 그러면 홈택스에서 이렇게 뭐 주민등록 등본처럼 뗀 것처럼 공식화가 된 그런 서류가 아니라 세무사 확인필이 찍힌 도장 그 확인필이 찍힌 그런 과세표준 증명서를 가져가도 되나요? 정부에서는요 똑같이 봐요. 똑같이. 근데 이걸 세무사 계약을 안 해놓고 혼자서 홈택스 하는 경우는 이걸 이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이걸 미리미리 해야 되겠다. 그러면 진짜 빠르면 언제까지 할수 있냐면 7월 한 2, 3일에도 발급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돼? 7월 2, 3일에 딱 가지고 바로 그냥 가는 거야. 세무사 확인필이 찍혔네요? 오케이. 1월부터 6월까지 매출이 3억 2천 나왔네요? 자, 한번 집행해드릴게. 바로 그냥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응용할 수 있고, 이제 좀더 이건 이제 여기까지는 기본 버전.
이거는 응용 버전. 이제 고급 버전이 있어. 고급 버전. 고급 버전. 이제 고급 버전 해봅시다. 어디 보자. 장그래가 7월이 아니라 6월이라고 봅시다. 6월. 6월이면 어떻게 될까? 6월이면. 6월은 2분기 세무신고를 하는 달이 아니에요? 아니지. 근데 6월이니까 6월달에 지금 6월 그러니까 5월달까지 자료 가지고 정부자금을 신청하고 싶어. 여기까지. 5천, 7천, 9천이니까 둘이 합해서 1억 2천에다가 2억 1천 정도 되겠지. 2억 1천이라 이 자료를 가지고 정부자금을 신청하고 싶어요. 나올 수 있겠지.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 세무 분기가 아니니까 먼저 얘기했어. 우리는 구매 확인서니까 영세유세금계산서로서 조기 언급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될까? 이건 어떻게 될까? 7월 달이라 그러면은 원래 2분기 세무 신고하는 달이니까 뭐 7월 초에 세무사님한테 빨리 저 부가사료로 빨리 줘가지고 빨리 받을 수 있겠죠. 6월 달은 아닌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6월 달은. 당연히 신보에 갔더니 신보에서는 5월 달까지 자료 인정 못 하겠습니다. 없잖아요.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서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세무사 쪽에 갔더니 세무사 쪽에서는 지금은 세무 신고 기간이 아니라서 안 되는데요. 그래서 1, 2, 3월 달까지밖에 자료를 제출 못 하실 것 같아.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사업은 재밌는 게 뭐예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데 재밌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되냐? 이제 이건 완전 고급 버전, 고급 버전. 5월 달에만 여기까지는 테라노마트에 면세로 사오는 거예요. 면세로. 근데 5월 달에 테라노부터 요청하는 거야. 담당자님, 저 5월 달에는요, 면세를 안 살게요. 제가 부가세 환급받아서 살게요. 대신 이제 테라노바는 이제 타격이 있겠죠. 왜냐면 구매하기서 못 받으니까 수출 실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이 사장님 얘기를 들어봤더니 정부장은 반드시 받아야 될 타이밍이에요. 그럴 때는 그럼 그렇게 하시죠. 라고 그러면 5월 달 매출액은 부가세가 포함이 되게 이제 우리가 세금세를 끊어주겠죠. 그럼 당연히 수출한 수출 신고서는 있으니까 수출 기록은 있겠죠. 그 다음에 매입할 때 부가세가 포함돼서 안돼 있어요? 되어 있겠죠. 대신 매입할 때는 9천만이니까 900만을 더 냈겠지. 그렇지만 뭐 그러면 6월 달에 조기 언급 신고가 대상이 돼요. 그러면 그때 신고할 때 어떻게 하냐? 4월 달, 5월 달걸한 번에 밀어 넣는 거야. 왜냐면 일단 자격은 됐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또 6월 초에 조기 언급 신고 되셨네요. 그럼 부가세 이제 과세표준금이 또 세무사 확인 페이지 찍는 게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월부터 5월 달까지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서를 세무사 확인 필이 찍힌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6월 달에 자금 신청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이제 지금 얘기한 게 이제 고급 버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세무 신고가 단순히 세무 신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부 정책 자금을 어떻게 조달해야 될지, 그것을 어떻게 응용 전략을 펴야 될지, 그럼 그 전달에 어떤 식으로 영세를 받을지, 과세를 받을지 이런 결정 여부도 다 결정되는 거예요. 모두 다. 이해가 되나요? 그다음에 보자. 재무.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재무 관리, 재무 관리. 재무 제표에 재무 제표. 왜 특징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인데 법인으로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다 법인으로 하니까 결산. 결산일은 대부분 12월 31일이에요. 뭐 6월 31일 결산인 회사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12월 31일이에요. 거의 99%가. 우리나라 모든 행정요금이 거의 다 1년 단위로 맞춰져 있어서 대부분 이렇게 되고. 두 번째, 결산 확정일은 늦어도 2월 말까지다.
결산 확정일. 결산을 딱 했는데 이거 뭐 변수 있나요? 없나요? 뭐 세무 조정 같은 거다 처리하고 뭐 문제 없죠라고 확정을 지어야 될 정부에서 잡는 마감일이 12월, 아니 저 2월 말까지예요. 무조건. 그래서 확정을 빨리 하게 된다면은 뭐 1월 중순에도 할수 있는 거고 늦게 한다면 2월 말까지도 해도 되는 거고 안 하게 되면은 법률 위반이 되겠죠? 그 다음에 확정된 확정 재무제표는 절대 수정 불가해요. 세금은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내가 세금 안 냈어요. 50년 전에 냈고 지금 내겠다. 그럼 국세청에서 받을까 안 받을까? 흔쾌히 받죠. 아주 근거가 없대. 근거도 없대. 기록도 안 난대. 근데 내 느낌으로 기억으로는 안 냈대. 그럼 가서 내면 받아줘 친절하게. 얼마나 그래요? 근데 세금을 내안 냈던 거 냈다. 솔직히 나 매출 더 나왔는데 나 세금 덜 냈어. 그래도 내도 돼요. 정말 흔쾌히 받아줘요. 받을 때는 뭐 절차도 간단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확정된 재무제표, 2월 말에 확정된 재무제표는 번복이 어떤 경우도 불가능해요. 사진이랑 똑같아요. 사진 한번 딱 찍으면 사진을 수정할 수는 없잖아. 그런 것처럼 한번 확정된 재무제표는 더 이상 수정을 못해요. 어떤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뭐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봤는데 내가 3등을 했다. 근데 1, 2등이 저기 컨닝을 해서 된 거예요. 그럼 그 친구들 빠지면 내가 1등으로 된다. 이런 건 수정해 주죠, 당연히. 근데 이 재무제표는 이 기업평가라든가 모든 시스템이라든가 그로 인해서 어떤 정책 자금이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어서 한번 확정된 재무제표는 절대로 수정이 불가능해. 어떤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 재무제표가 잘못되면은 그 다음 1년 동안 그냥 피눈물 흘리는 거예요. 무조건. 그다음에 이 재무제표 대부분이 이제 그 기업에 대한 회계 평가를 하기 위함인데 기업 평가를 일단 항상 최근 3개년의 자료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아, 사장님 오늘 정책 자금을 신청하시려고 하시는군요. 2014년도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12년도, 2013년도 재무제표 다 가져오세요. 저그 2012년도에 창업했는데, 그러면 2개년치만 가져오시면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은, 한 해, 말 그대로 손해가 났어요. 말 그대로 결손이 났어요. 결손. 최근 3개년치의 자료를 다 가져와야 돼요. 다. 그게 얼마나 이게 진짜 슬픈 얘기고 힘든 얘기냐면, 한해 내가 결산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손해가 났어요. 그러면 사실 손해가 난 기록은 숨기고 싶을까 안 숨기고 싶을까? 숨기고 싶지. 그래서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뛰어서 올해 막 수익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정부에서 평가받을 때는 3개년치 가져오세요. 그럼 2015년도, 2014년도 내가 손해가 났다. 그러면 2015년도 정책자금 받을 때도 당연히 그 자료가 나오고 2016년도도 당연히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지. 2017년도는 당연히 나오죠. 2018년도 돼야지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2018년도 돼야지. 근데 어떤 뭐한 해는 뭐 진짜 이 제자사 중에 한 분이 있었는데 자본 잠식이라는 거예요. 자본 잠식. 회사의 자본인데 그 자본이 너무 손해가 커가지고 자본을 잡아먹은 거예요. 근데 진짜 손해가 난 것도 아니고 정부 자금 5천만 원 받았던 걸 세무 증 저기 결산할 때그 자료를 안 넣었어요. 이상하다. 5천만 원이 들어오고 그돈 중에서 3천만 원 썼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들어온 건 없고 나간 돈만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금에서 까먹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결국엔 그 빠져나간 돈이 너무 커가지고 자본이 잠식이라는 거고. 그래서 확정 이 3개년치가 이제 자료가 항상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라도 잘못 관리를 하면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무슨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창업을 할 때, 법인 설립을 할 때. 하반기에 계약을 하신 분들은 하반기 때 법인 설립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2012년도 12월 달에 계약해버리면 12년도 2014년도 12월 달에 계약하면 2014년도 매출액이 어떻게 나올까? 0으로 나와요. 0, 0.
그럼 항상 얘기하는 그 재무제표에서는 1월 1일 날 창업했는지 12월 30일 날 창업했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냥 2014년도 이 회사는 매출액이 0이야 라고만 나오는 거예요. 또 창업을 했으니까 창업비용은 또 많겠죠. 창업비용은 많으니까 당연히 매출은 없고 비용은 많이 나갔으니까 회사가 적자인 걸로 나와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도 재무제표 관리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세무사랑 협의를 해서 세무사를 협의를 해서 세무사님 저는요 재무제표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뭐가 내 회사에 지금 아킬레스건이고 뭐가 잘못됐는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1월부터 9월 달까지만 자료만 가지고요 우리 가짜 결산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진짜 결산 아니라요. 가짜 결산하고 그래서 그냥 가결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가결산을 해달라고 그러면 세무사 쪽에서는 바로는 안 돼요. 짧게는 2주, 길게는 3, 4주까지 걸려요. 왜냐면 거기는 각종 비용 처리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다 넣어야 되니까. 그럼 그걸 다 넣고 나서 가결산한 자료를 가지고, 아, 이게 왜 이렇게 됐지? 그 원인 분석이면, 아, 원인이 이렇게 됐구나. 그럼 별 문제 없겠다.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체크해 봤더니, 아, 이건 너무 비용 처리가 너무 크게 됐구나. 이런 걸 해서, 이 확정이 돼버렸을 때, 1, 2월 달에 정신없을 때 그때 하던 일을 미리미리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원사 같은 경우는 2년 차가 들어가면 약 11월 정도에, 11월에 테라노마 코리아랑 가결산을 같이 해봐야 돼요.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돈을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죠. 무료죠. 그래서 가결산을 해가지고 이 회사의 문제가 뭘까? 지금 비용의 증빙이 뭐가 안 됐다거나, 아까처럼, 왜 정부 자금 받으셨던 거왜 세무 처리로 보고 안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는 거예요. 대표님, 아니면 저기 사장님, 정부 자금 받은 것도 세무사한테 제출해야 되나요? 네. 왜냐, 아까처럼 그렇게 제출 안 했다가 자본 잠식 생겨가지고 영구적으로 거의, 결국엔 그 회사 어떻게 됐냐면요, 폐업했어요. 정부 자금 못 받아가지고, 유동 자금이 돌아가야 되는데 유동 자금이 말라가지고. 그래서 11월 달에 가결산을 꼭 테라노마랑 해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10월, 왜 하필이면 보자. 1월부터 9월까지가 이제 그 결, 이 내용을 가지고 가짜 결산 해보는데 왜 10월 달에 안 하고 왜 11월 달일까? 일단은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부가 세무사에서 3분기까지 부가세 신고를 25일까지 해야 되니까 그거 하고 나서 비용을 이것저것 집어넣어야 되다 보니까 그 시간이 부족해서 11월 초나 11월, 11월 중순까지는 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재무관리 쪽이 철저하게 진행이 돼야 돼요. 갑자기 2월 달에 한번 봅시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매출액이 좀 적다. 수익이 너무 크다. 그럴 때는 이때는 너무 그런 뭔가 잘못된 게 나오면 4분기 때 조절을 할수 있잖아요. 일부러 수출을 더 많이 한다든가 아니면 일부러 저가로 해서 마진 수익이 너무 커가지고 세금을 많이 낼것 같아요. 그때 어떻게? 저가 마진에서 세게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세금 적게 내면서 매출액도 매출 나머지 할수 있겠지. 근데 딱 봤더니 원래 내가 이랬었어요. 실제 예의를 들은 거야. 4분기 때 내가 저마진을 해서 매출을 키워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현재 3분기까지 재무제표의 순이익률이 너무 낮은 거야. 적정 수익률 같은 경우는 한 6%에서 7%대, 7.1% 이상이면 굉장히 좋은 등급 받아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3분기까지 결산해 봤더니 수익률이 1.9%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박대 어떻게 될까? 4분기 때 내가 원래 예상했던 저 마진, 고 매출로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럼 바로 철회해야 되는 거야. 바로 그럼 전략이 바뀌어져야 돼. 그렇게 돼야지만 그 다음 연도 때그 재무제표가 확정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연중에 일어나요. 언제 일어나냐? 11월 달에 한번 일어나고 2월 달에 또 결산을 따면 또한번 일어나고 당연히 그것은 세무사랑도 빈번한 자료 가지고 오고 가야 되고 저랑도 미리 협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다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기업 평가나 정책 자금 관리 같은 경우는 간단해요. 기업 평가는 결국엔 이 재무제표를 가지고 기업 평가를 하는 거고 정책 자금 관리 같은 경우도 1년에 이제 정책 자금 관리 과정 이제 교육을 받았지만은 현재 이제 지금 최신 트렌드로 봤을 때는 현재 회원사들한테는 정부 정책 자금을 두 군데로 추천하고 있어요. 신용 보증
기금. 기금입니다. 재단이 아니라 또 하나는 한국 무역 보험 공사. 이렇게 두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가 있는데 보통 여기서 이제 5천, 5천 정도가 나오죠. 5천. 이제 최초는. 근데 이번에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얘네 둘을 같은 달에는 안 해준다라는 게 지금 결론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를 신청하게 되면 나머지 하나는 최소 1분기 정도, 한 달,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신청하면 무난하게 승인이 되는데 이걸 같은 달에 신청할 경우는 신부에서 자금 받으셨잖아요. 근데 왜 저희 때또 자금 신청하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굉장히 많고 그렇게 해서 부결이 된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플랜을 짤 때는 항상 두 개가 세 개, 저기 최소 3개월 이상의 갭이 벌어지게 해야 된다는 게첫 번째고 또 하나는 자금 수령 후 재신청 소요 기간 기관이 아니라 기관이죠. 자금을 내가 신부에서 자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언제 해야 될까라고 얘기하는데 원칙, 실제, 예외상황. 원칙은 1년이에요. 원칙은 1년. 나 저기 뭐야, 1월달에 자금을 받았으니까 다음 자금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내년에요. 내년 1월달에 신청하세요. 1년에 한 번씩 신청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 그렇게 얘기해요. 신보든지 신용보증 기금이든지 무역보증 저기 한국무역보험공사든지. 그런데 실제로는요. 여기는 한 10개월 정도만 해도 돼. 10개월. 1월달에 신청했다? 실제로 10월달에 신청해도 돼요. 10월달이나 11월달에 신청해도 나와요. 무보는 좀더 짧아요. 무보는 약한 6개월 이상만 지나면 돼요. 6개월. 6개월. 예외 상황이 수출이 급격하게 늘어났을 때. 급격히 늘어났을 때. 예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신보에서 저기 뭐 10개월마다 그래도 타이트하게 10개월마다 신청하는데 예외인 경우도 있어요. 한 예외인 경우라면 한 6개월만 해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는 그래도 6개월이야. 예외인 경우는 없죠. 이거랑 동일하니까. 이제 얘가 문제예요, 얘가. 신부 자금을 신청하고 와서 6개월 만에 또 신청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 어떤 경우일까요? 알면은 그게 더 이상한 거야. 어떻게 이걸 알겠어? 뭐냐면 결산 연이 변경됐을 경우. 다시 리플레이 하면은 한번 자금을 받고 나서 해가 바뀌는 거야, 해가. 예를 들어서 내가 10월 달에 한번 받았어요. 10월 달에 신보 자금을 10월 달에 받았어요. 근데 원래대로라면 그래 최대한 타이트하게 되면 그 다음 연도에 8월 달에 받아야 되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10월에 받았는데 2개월 뒤에 연이 바뀌잖아. 이제 2014년도 10월 달에 받았는데 3개월만 지나면은 어떻게 돼요? 바로 이제 15년으로 넘어가잖아. 그럼 이제 회계 분기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회계 분기가 바뀌게 되면은 2014년도에 난 결산 재무제표가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지. 그럴 경우에는 6개월 만에도 신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그 다음 연도에 한 4월? 혹은 3월에 조금 너무 눈치 보인다. 4월에 좋겠지. 4월은 1분기 매출액이 나오니까. 그럴 때는 그 다음 연도에 한 4월 정도에 자금을 신청하면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왜 그럼 두 가지 요소인데, 하나는 1월 달에 신보나 이제 우리나라 정부 자금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인사이동 시즌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그 멤버들이 다 바뀌어 있어, 이미. 바뀌었는데다가 10월 달에는 2014년도에 매출액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기에는 부가세 과점표준 증명서 말고는 없는데, 그 다음 연도 3월 달에는 결산 재무제표까지 확정이 돼 있어요. 수익이 얼마 났는지 그런 것. 그러니까 그걸 믿고 더 집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고려하게 된다면 자금을 알차게, 유익하게, 적재적소에 적당한 타이밍에 딱딱 받아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타이트하게. 그러면서 이제 뭐한 3년 차에서 5년 차 들어가면 중소기업 주는 공단 자금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금인데, 그거는 그때 가서, 또 그때 가서. 그러나 지금 1, 2, 3년 차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기까지만 하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는 이 중에서도 오늘은 이쪽 강의에 대해서 2년 차에 대한 어떤 플랜에 대해서 앞부분입니다. 상. 이제 그 뒷부분 하에 대한 내용인데, 얘 하나만 가지고 오늘 강의 내용보다는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회원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 강의 때는 이 내용에서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